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채송아 너무 예쁘죠? 보이시나요? 꽃 속에 리본? 여기랑 이건 아직 덜 피었어요. 꽃 속에 리본 보이세요?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채송아. 요 아이가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화분에 담았잖아요. 요 아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집에서 키우려고요. 요거랑 포카리채도 이렇게 계속 꽃이 피어주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꽃을 예쁘게 피워주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죠? 외성종 부틀레아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지금 요것도 계속 이제 여기 꽃이 계속 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가에 참 있다. 이렇게 잘라주면 꽃이 또 계속 올라오죠? 이렇게 꽃이 계속 올라와요. 예, 외성종 부틀레아. 저는 지금 부틀레아는 요것밖에 없고 큰 부틀레아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지금 꽃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제 요 아이는 지금 이렇게 꽃진 아이들 계속 이렇게 잘라주면 꽃이 계속 올라와요. 얘는 아직도 한참 꽃을 볼것 같아요. 여름에 많이 힘들어했죠. 얘도 물을 엄청 좋아하는 아이인데 워낙 날이 덥다 보니까 요 아이들 어느 컷 하나 편하게 온 꽃들이 없죠. 다들 힘들게 이렇게 여름을 이겨내면서 근데 꽃이 이렇게 지금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 아이도 지금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이거 비료, 액비, 마늘 액비를 주고 갔어요. 그랬더니 꽃대가 이렇게 심없이 올라오고 있고요. 찔레장미, 요거 찔레장미도 여기 제가 액비를 줬거든요. 이렇게 꽃 피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액비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면 꽃이 계속 이렇게 예쁘게 올라온답니다. 어머, 요것도 꽃볼 이렇게 잡혀서 곧 꽃을 볼것 같아요. 그리고 푸른버거 보세요. 요것도 액비 주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꽃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요 국화꽃도 이제 많이 피었죠. 요것도 지난주에 제가 요거랑 요런 아이들은 액비를 주고 갔어요. 그랬더니 꽃 색감도 되게 예쁘고 꽃볼도 커지고 요거는 요거 구절초. 요건 구절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거 얘네들 다 말라 있던 아이들 꽃이 하나씩 하나씩 피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제가 월요일날 아니 화요일날 수요일날 올려드린 영상에 그 아이잖아요. 아스타. 요것도 제가 그 액비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송이도 크고 꽃 색감도 되게 진하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늘 액비 만드는 영상 그것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주면 꽃들이 확실히 이렇게 큼직큼직하고 색깔도 예쁘고 건강하게 꽃을 보여준답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갈때 액비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꽃들이 예뻐. 진짜 볼수록 너무 예쁘죠. 오늘 더 많이 피었네요. 더 많이 피고 더 예쁘고. 요거 국화도 지금 이제 액비를 줬어요. 액비를 줬고 요 아이는 지금 여기 다른 아이들한테 눌려가지고 제대로 키는 못 자랐지만 그래도 얘도 요 속에서 이제 내년에 잘 키워야겠다가 요 아이 이제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되겠어요. 여기 핑크색 용담초 이렇게 꽃폈어요. 드디어 용담초 핑크색이 꽃을 보여주네요. 요거 애기 용담초. 애기 용담초도 이렇게 예뻐요. 너무 앙증맞고 너무 귀엽죠. 요것도 아마 월동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담초. 근데 요 아이는 진짜 화분에다가 좀 심어주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는 이게 심어가지고 가면 얘가 또 제대로 못 살까 봐. 일단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풀인지 쑥인지 국화인지 모르겠다고 했던 요 꽃이 글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요런 꽃이었네요. 정말 예쁘죠.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저 작년에 요런 아이들이 그냥 그
3-4천원 하는 포토에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미니미니한 아이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스타도 미니미니한 화분에 있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키가 막 크게 자라니까 이 아스타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요 국화는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얘도 찌그맣게 있었던 아이라서 갑자기 이렇게 키가 커지니까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생각은 안 나요. 요거 작년에 봤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서 키가 저 허리 밑에까지 올라왔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키가 크답니다. 작년에 요런 것처럼 이렇게 땅에 붙어 있던 아이거든요. 이렇게 다 제가 저 아스타도 그렇고 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처음 데려온 아이니까 이렇게 땅에 다 붙어 있던 아이인데 키가 한 해 묶고 나니까, 얘 월동하고 깨어난 애거든요. 한 해를 묶고 나니까 이렇게 키가 이렇게 커가지고 세이지만 해요. 세이지, 한입 세이지처럼 이렇게 키가 이렇게 크답니다. 요 아이 이제 제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 액비를 주려고요. 지금 요 아이는 아직 액비를 안 줬거든요. 요런 아이들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땅에서 이제 적응을 했을 것 같아요. 일주일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액비 지난주에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한 3일 정도 지나면 그 마늘물이 우러나서 주워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일주일이 넘었어요. 일주일이 넘어서 오늘은 제가 요 아이들,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 아이들 이렇게 그 액비를 주려고 일찍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꽃이 지금 이게 이거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철쭉과 아이들인 것 같은데 꽃이 이렇게 계속 피어주네요. 지금 꽃볼이 계속 잡혀 있어요. 얘 지금 피는 계절인 거 맞아요? 요거는 앞에 피어서 이제 이렇게 연해졌고 이렇게 아직 연한 핑크로 이렇게 피네요. 지금 이 세이지에 가려서 얘가 계속 늘려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계속 꽃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세이지를 이렇게 걷어서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요 아이의 꽃 모습이 제대로 보이네요. 요 아이들은 지난번에 먼저번에 있던 그 액비 조금 남아있는 걸로 아예 제가 지난주에 이거 주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비댄스 꽃이 엄청 커졌어요. 이렇게 얘가 이 액비 주기 전에는 꽃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되게 작았었는데 액비를 주고 나면 애들이 꽃볼도 커지고 색감도 되게 진해지고, 또 버베나도 지금 계속 꽃이 계속 얘는 피워주니까 얘는 주기적으로 지금 마늘물을 계속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색감도 좋고 정말 예쁘죠. 아휴 미치겠어. 봉숭아는 여전히 꽃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거 지금 뚝에 있는 아이인데 이거는 조금 늦게, 얘는 좀 늦게 자리 잡고 늦게 피는 아이예요. 풀숲에서 이렇게 피는 거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장미봉숭아는 장미봉숭아대로 예쁘고, 요거 겹봉숭아는 겹봉숭아대로 예쁘고, 아 정말 저 풀숲에 저 숨겨져 있는 모습 너무 너무 예뻐요. 어디 갔지? 여기 요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 있을까? 무서워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잡초가 침범을 했답니다. 여기 이제 장미봉숭아는 이제 하나씩 피기도 하지만 이제 씨앗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 씨앗 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무튼 이제 비가 이제 그만 와서 씨가 잘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잘 받아볼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좀 저도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꽃 피는 아이들 액비 한번 줘볼게요. 저는 이 조류가 굉장히 커요. 이게 한 20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큰데 여기에다 물 하나 담고 이렇게 액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양파 자루 있으시면 양파 자루에다 넣으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게 망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서 뜨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냉면 그릇 요걸로, 아이고 아버지 깨졌다. 요렇게 퍼가지고 여기다가
이 들통에, 아니, 조류에 있는, 이건, 이걸 거의 하나를, 얘 그릇을 하나를 넣는다 생각하고, 여기다 물을 가득 담으면 돼요. 하나 가득. 그러니까 이 통에, 한 20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 이 통 하나에 물 거의 하나 가득 넣고, 이거, 이 냉면기 하나로. 그러니까 한 10대 1 정도 될 거예요. 10대 1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뿌려줄 거예요. 요런 본숭아들도 제가 여기 올라가는 요 길목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물 떠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목에 있어서 제가 올라가다 보면 요 아이들 이제 계속 액비를 주면서 이렇게 키웠거든요. 올라가면서 이제 힘드니까 물을 좀 뿌려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올라다니니까 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액비를 먹고 자라서인지 아이들이 더 그래서 더 건강했던 것 같아요. 요거 보세요. 요거는 이제 제가 요 액비를 안 줬거든요. 이제 오늘 이제 줄 거예요. 요렇게 차이가 나죠. 여기 화분에 있는 아이랑 이렇게 꽃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제 요 아이 여기다 물 주고 그러면 또 요 아이도 크고 풍성하게 자라겠죠. 지난주에 제가 액비 주고 갔어요. 이렇게 꽃 피는 아이들 이렇게 주고 가면 아 진짜 얘 색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 아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그래서 액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제가 맨 뒤에 이제 마늘 액비 그냥 갖다가 물만 담궈 놨다가 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꽃 필 때 한번 이렇게 식물들에게 줘보세요. 저희 베란다에 있는 아이도 꽃 필 때는 제가 여기서 액비 담아 가지고 와서 요 물을 준답니다. 요거 뭐 쿠페아라는 것 같죠? 아마 쿠페아? 요 아이도 지금 우리 아들이 누가 줬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심어놨는데 얘도 월동이 안 돼서 얘도 이제 조금 있다가 얘도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얘도 꽃 너무 예쁘고요. 여기에 노벨리아가 꽃이 폈어요. 아마 요 자리에 노벨리아가 있다가 제가 애가 좀 현찮아서 다른 데로 옮기면서 아마 여기 몇 뿌리가 빠졌나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났어요. 너무 예쁘세요. 이거 사랑초 여름 오기 전에 제가 이거 작년에 꽃을 몰라가지고 사랑초는 사랑초인데 얘가 지금 풀릴 사랑초인가요? 풀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꽃을 못 보고 여기 꽃밭에 갖다 놔서 꽃을 봤는데 여름에 얘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 뽑았거든요. 다 뽑아서 그 알은 뿌리는 따로 보관했다가 지금 집에서 심어줬었는데 다 주워갔는 줄 알았는데 몇 개가 여기 남았었나 봐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또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 뭐 계절 상관없이 이렇게 꽃을 보여주나요? 봄에도 많이 봤는데 지금도 이렇게 꽃을 예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집에 있었으면 얘네들 꽃도 못 보고 잎만 무성하게 자랐을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쁘죠? 얘가 오렌지 SP인지 프릴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랑초 너무 예쁘죠? 사랑초 이렇게 예쁘답니다. 뒤에 또 마늘 액비 만드는 방법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아, 풍로초도 예쁘게 피고 있다. 이거는 청사랑초. 마늘 액비 이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담았어요. 저는 마늘을 사면 이거 마늘 대를 달라고 해요. 또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마늘 파는 데 가면 이 대고 이거 진짜 버리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버리려면 돈인데 거기 가서 구입을 하면 좋아요. 아니면 마늘 까고 난 다음에 껍데기 있죠? 껍데기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통에다가 이걸 담아가지고 이번에 저는 이 바나나도 한번 넣어봤어요. 집에 바나나가 좀 사다 놓고 제가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물러가지고 그리고 아니면 껍데기 마늘 껍데기 이렇게 아니 마늘이 아니라 이거 바나나 껍질도 한번 여기 넣어봤어요. 왜냐면 바나나는 칼륨 성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 몸에도 굉장히 좋은 건데 식물에게도 이게 굉장히 식물 성장에 도움이
주는 또 영양분이 굉장히 좋은 바나나예요. 그래서 바나나 껍데기 이렇게 버리지 말고 이렇게 그냥 그 자체로 뭐 말리기 그런 거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놨다가 조금 숙성시킨 다음에 그 물을 이렇게 그냥 일반 물이랑 희석해서 주면 식물에게 굉장한 영양분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꽃필 때 필이 영양분을 이렇게 마늘 액비를 만들어 가지고 주거든요. 그래서 꽃 필 때 이걸 주면 꽃도 굉장히 색감도 굉장히 화려하고 또 꽃볼도 굉장히 크고 아무튼 건강하게 꽃을 오래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마늘 액비 만드는 거는 하우스님한테 배웠어요. 하우스님이 항상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다른 영양분 뭐 쉽게 할 수 있는 식물 영양제는 이 마늘 액비가 최고인 것 같아요. 또 그냥 심을 때 꽃이 피기 전에는 그냥 심어서 꽃이 피기 전에는 이거 마늘 액비 주시지 말고 그때는 그냥 저는 심을 때 유박비료나 아니면 그 탭이 있잖아요. 토동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원바이오.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 흙이, 그 배양토가 굉장히 식물한테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른 거, 상토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지만, 그 원바이오 심어, 같이 이렇게 꽃 심을 때 그걸 섞어서 이렇게 심어주니까, 식물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종 사장님, 판매하고 있는 원바이오 흙이랑 또 유박비료를 듬뿍 줘가지고 이렇게 식물을 처음에 심어요. 그 꽃필 때는 필이 요 액비 마늘 액비를 이렇게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다 이제 물만 부으면 돼요. 물 부어서 한 3일 있다가 요 물을 그냥 물에 10대 1 정도로 희석해서 꽃필 때 식물에게 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물을 가득 담아서 이제 이런 게 전에 이게 망이 있어서 이게 채망이 있어서 여기다 돌로 해갖고 눌러놨거든요. 아니면 양파 자루 같은 거에다 담아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퍼서 쓰기도 좋고 이렇게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게 마늘물이 우러나거든요. 그럼 이걸로 10대 1로 마늘물 1, 물 9 해가지고 10대 1로 희석해서 꽃에다 주면 된답니다. 제가 오늘도 마늘 액비 그동안에 해놨던 걸로 요런 아이들 막 줬어요. 꽃피는 아이들 이렇게 플록스, 운남국화, 당국화 뭐 요런 아이들 지금 액비를 줬거든요. 그러면 요 아이들이 요 백일홍도 지금 여기 있는 비덴스는 좀 작잖아요. 꽃볼이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지금 액비를 듬뿍 줬답니다. 이제 더 예쁘게 예쁜 거를 더 오래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